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시피 메이커 진야입니다.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거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댓글 봤을 때 딱 든 생각이 계란을 넣은 튀김을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아해요. 뭐 제가 맨 처음 올렸던 튀김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계란을 넣은 튀김 반죽의 식감을 보시면 진짜 물렁물렁해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위에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계란을 넣으면은 계란 안에 있는 노른자에 있는 레신이라는 성분이 물과 기름을 레신에 있는 유화제 성분이 기름과 물을 혼합시켜서 이제 그 튀김 반죽이라는 것은 안에 구멍이 생겨야 되잖아요. 기름이 빠져나가면서. 근데 이 노른자와 그 튀김 반죽 안에 있던 수분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오면서 노른자에 의해서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푹신푹신한 식감이 생기는 거고 기공들이 생기지 않아서 바삭한 식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밀가루에 좀 계란을 쓰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바로 이 전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기름과 전분, 기름과 맥주, 기름과 얼음물, 기름과 전란, 기름과 흰자, 기름과 노른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먹어보면서 바삭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기막하진 않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두 번째는 맥주 전분.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름과 전분. 한 번 더. 다음은 전분과 전란. 다음은 전분과 흰자. 먹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다음 번은 노른자와 전분. 자, 이렇게 한번 튀김을 비교해 봤는데요. 약간 제가 실수한 거는, 노른자와 흰자 튀김을 할 때 좀 펼쳐서 약간 튀김옷이 얇게 되는 식으로 튀겼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말려 있어서 뭉쳐지게 튀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바삭함이 덜하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도, 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기층이 잘 머금어진 부분은 충분히 바삭하거든요. 얇거든요, 튀김옷이. 그래서 얇은 부분은 충분히 바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하지만 노른자는 분명히 얇은 부분이 있음에도 먹어보면 전혀 바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게, 약간 튀길 때는 전란 튀김옷이 생각보다 바삭해서 생각보다 바삭한가? 하고 먹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도 안 바삭해요. 제가 먹은 부분이 튀김옷이 가장 얇은 부분이거든요. 너무 안 바삭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진짜 다시 한 번 더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과 전분. 이거는 제가 기름을 좀 전분에 덜 먹었는지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바삭해요. 근데 이게 튀김이라는 게 튀김옷 안에 있는 재료들이 촉촉하고 튀김옷이 바삭한 맛으로 먹는 건데, 얘는 튀김옷이 너무 얇아서 그런지 고기가 너무 많이 튀겨졌어요. 그래서 바삭은 한데 고기 자체에도 기름 맛이 너무 많이 나고, 무엇보다 느끼해요. 많이 느끼해요. 기름을 뿜어내지 못하고 기름을 과하게 가지고 있어서 엄청 느끼합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예상한 결과예요. 맥주는 그냥 바삭하다. 아직까지도 바삭함이 많이 유지된다. 갓 튀겼을 때 가장 맛있는 거는 아무래도 맥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맥주 향이 많이 나서 이게 전분이 맥주 향을 많이 머금어 버리네요. 그래서 맥주 향을 싫어하시는 분, 애들이 먹을 때는 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탄산수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인 얼음물. 뭐 이것도 바삭하지 않은 건 아닌데 맥주에 비해서 바삭함이 덜하다.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가장 먹기 좋았던 거는 맥주. 만약에 맥주 향이 싫고 애들이랑 같이 먹으실 거면 탄산수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인 전분과 물. 세 번째는 흰자와 전분. 근데 튀김옷을 진짜 얇게 해야 돼요. 농도를 진짜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좀 의미가 없는 전란과 노른자. 노른자에 아까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레시틴이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하는 유화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튀김옷의 다공질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이 그 튀김옷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안에 공기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공기 구멍을. 그래서 그 골조로 인해서 바삭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분이 레시틴을 통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결합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공기 구멍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튀김이 바삭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튀김옷에 노른자를 쓰지 말자. 홍복 셰프님이 많이 쓰시는 튀김법이 노른자와 기름, 물을 섞어서 이미 한번 유화를 시킨 다음에 튀기면은 바삭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봐야지 좀 더 정확한 비교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밀가루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다음번 영상에서는 밀가루와 기름, 노른자, 물을 섞었을 때 그리고 전분과 기름, 물, 노른자를 섞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번 그걸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튀김을 할 거면은 맥주나 탄산수를 쓰자. 계란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계란을 사용하려면 진짜 요리를 잘해야 된다. 이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설정은 솔직히 필요 없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